체육계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요청에 답하기 위해 모인 단체 일동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체육계 근본적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으로부터 선수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체육인의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수 가혹행위와 체육 분야 인권 침해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갖고 이번 사태 원인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